안녕하세요. 고급 영어 영자신문을 읽으며 영어 공부도 하고 경제 및 시사 공부를 할수 있는 고급 영어로 가는 길 채널입니다. 해외로부터 국내 언론을 거치지 않는 날것의 소식을 전해드리며 세상을 보는 눈을 함께 키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금융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해외에서는 금융판 혹은 핀테크 사업에 페이스북의 탄생이라고 여기며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매일매일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뉴스 위주로만 뉴스가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제조업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업은 아직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tuit agrees $7.1 billion deal to buy Credit Karm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Intuit은 원래 이게 그냥 영어 뜻으로는 뭐 직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직감 이런 뜻인데 이게 지금 시작이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죠. 물론 첫 문장이 첫 단어이기 때문에 대문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죠. 그래서 Intuit이라는 회사가 agrees 동의를 했다는 거죠. 7.1 billion deal. 그러니까 한이 딜이 한 7.1 billion dollar 딜이면은 이게 한국 원화로는 한 8조 원짜리 딜 정도 되네요. 어떤 딜이냐면 to buy Credit Karma. 이 Credit Karma를 사는 Credit Karma라는 이 회사를 사는 거의 뭐 8조 원 규모의 딜에 agree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소제목 같은 걸로 Consolidation sweeps financial technology sector as groups seek to control more dat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러한 그 기업들 간의 결합은 sweeps 아주 쓸어버렸다는 거죠. 오를 technology sector 어떤 금융 테크 산업을 왜냐면은 이런 기업들이 이 그룹들이 seek to control more data 이런 기업들이 뭘더 이제 그 seek to 하냐면은 탐색 모색을 하냐면 control 하는 거죠. more data 더 많은 데이터를 control 하기 때문에 업계를 핀테크 산업계를 거의 뭐 여기서 이제 스윕이라고 되어 있었죠. 거의 싹 쓸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2월 24일자 그 파이낸셜 타임스 FT 그 기사고요. 사실 관련된 기사는 각 미디어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양이 좀 짧은 거를 상대적으로 짧은 거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 인투잇이라는 회사가 아까 그 앞에서 나왔었죠. 인투잇은 아유 죄송합니다. 이 인투잇이라는 회사는 금융 서비스 관련된 기사입니다. 지금 이름이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굉장히 시가총액도 크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인투잇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The owner of the TurboTax, TurboTax와 and QuickBooks를 가지고 있는 인투잇이라는 회사가 agrees 동의를 했대요. 뭐를? To buy credit report provider, 그러니까 Credit Karma를. 그러니까 어떤 신용 리포트를 제공하는 기업인 Credit Karma를 얼마에 사는 거를 agreed 했냐면 그 7.1 billion 그 달러에 사는 아까 말씀드린 한 8조 정도 되겠죠. 8조 원으로 되겠죠. 원화로는. 그 동의를 했대요. On Monday. 그러니까 뭐 2월 말쯤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인투잇이라는 이 회사는 Owner of TurboTax and QuickBooks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약간의 그 컨텍스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TurboTax라는 거는 그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이게 그 수백만 명이 이용 중이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뭐 미국에 살아본 적은 없어서 그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회계사 공부를 할때 했던 바로는 그 미국이 4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 이제 소득세를 세금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세무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로 이렇게 뭐 활용을 해서 그 텍스 그 파일링을 하게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터보텍스라는 걸.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인데 그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월 말에 아 연말에 그 아, 뭐라 그러죠? 그 국세청 통해서 무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가? 그걸 통해서 뭐 신용카드는 얼마큼 썼고 막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각종 공제 이런 것들 다 파일링을 하게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소득신고가 그 연말정산을 한 적이 지금 한그 7년 이상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튼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국세청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정부나 어떤 그 금융당국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터보텍스라는, 이 인투잇이 갖고 있는, 이 터보텍스라는 프로그램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퀵북이라는 거는, 기업 회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회계 프로그램으로 사실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셉. 셉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독일의 셉이라는 그런 그 회사가 있는 것처럼 이 인투잇은 그 기업 회계뿐만 회계에서도 그 어떤 회계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인투잇이 agree to buy credit report provider. 그 크레딧 그 리포트 제공업자니까 한국으로 치면 제가 사실 최신자에 한국 게잘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올 크레딧이라든지 나이스 신용정보 이 같은 회사들하고 비슷한 거죠. 그게 그 크레딧 카르마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거죠. 뭐 영국으로 치면은 엑스페리언이라는 큰 회사가 또 있습니다. 개인 그 신용 정보에서 개인 간의 그 크레딧 레이팅을 하고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그 크레딧 카마라는 회사를 그 8조 원이나 주고서 인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러한 그 결합이 그두 회사 간의 결합이 스웹 쓸어버린다는 거죠. 뭐를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를 그 결과로 이러한 그두 기업의 결합이 금융 테크 그 인더스트리와 관련돼서 이걸 완전 쓸어버리는 그런 그 형상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The deal highlights 이 딜은 아주 그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를? Growing appetite. 원래 appetite 하면 식욕이지만 어떤 그 욕구? 욕구라고 해석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양 회사 간의 딜은 뭐를 그 강조를 하게 됐냐면 아주 상승하는, 성장하는 어떤 그 욕구. 어떤 어디서 성장하는 욕구냐면 financial service group. 그 financial, 그 금융 서비스 그 회사들 간의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욕구를 반영하는 거고. And it's increasing value in the digital age. 그리고 이런 그 데이터는 아주 그냥 그 in the digital age, 어떤 그 디지털 시대에서 아주 increasing value,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중요성을 반영하는 그런 딜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Intuit은 is now worth more than 74 billion dollar. 이 Intuit이라는 회사 그 이름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환으로 치면 뭐 80조? 8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크죠. 저는 사실 이 기업을 잘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투잇이 now worth 현재는 more than 더 크대요. 한 8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고 기업이랍니다. 그래서 Susan Guidozzi라는 이 사람이 구다즈라는 사람이 인투잇의 그 chief executive인데, 그러니까 인투잇의 어떤 CEO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로 by joining force with Credit Karma, we can create a personalized financial assistance that will help consumers find the right financial products, put more money in their pockets, and provide insights and advice.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수잔 구다지라는 사람이 말하기로 by joining forces 이렇게 그 힘을 합치면서 누구랑 그 크레딧 카르마 그 인수하는 기업인 크레딧 카르마와 이렇게 힘을 합쳐서 we can create personalized financial assistance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개인 맞춤의 personalized, 그러니까 개인 맞춤의 financial assistance, 어떤 금융적인 어떤 지원을 그거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근데 그것이 will help 도와준대요. customer를 find the right financial products.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객들로 하여금 아주 적합한 financial products, 금융상품을 찾아줄 수 있게 한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put more money in their pockets. 그렇게 함으로써 put more monies, 더 많은 돈을 그들의 주머니에 돌려줄 수 있고 and provide insight and advice.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찰과 어떤 그 조언 같은 거를 이들의 합병을 통해서 그렇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 수산 구다지라는 그 인투잇의 어떤 그 CEO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The takeover, 이런 인수는 is the latest significant acquisition in the financial technology sector as banks, payment processors, brokerages and other providers seek to bolster their tech prowess by taking over fast-growing startups and industry disruptors. 아, 문장이 좀 기네요. 이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인수들, 이러한 인수,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냥 the takeover니까 이 인투잇이 그 카르마 아, 그 크레딧 카마를 인수한 그 인수, the가 붙었으니까 그 인수가 is the latest significant acquisition이래요. 가장 최신의 아주 중요한 인수를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In the financial technology sector. 그 금융 테크 섹터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알기로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어떤 AI로만 한 부서에 예전에 사람들 트레이더들 다 날려버리고 AI로만 그 채워버린 그런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가 금융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포지셔닝을 이제 더 이상 금융사가 아니라 우린 테크 기업이다. 테크 기업을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금융과 테크의 그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 기사는 그에 대한 최신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어떤 그 플로우를 그런 반영한 그런 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크오버 그 인투잇의 크레딧 카르마에 대한 테이크오버는 is the latest significant acquisition이고 아주 중요한 인수다. In financial technology sector고 as 왜냐하면 은행들과 그리고 payment processor 그 결제 처리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그 카드 프로세싱 뭐 업체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브로커리지스 하면은 금융 중개업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증권사가 하는 일들 그리고 other providers 다른 어떤 그 금융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seek to 아주 그냥 모색을 하고 탐색을 한대요. 뭐를 왜뭐 어떻게 하는 거를 to bolster 지지하고 보강을 하는 거예요. 보강하고 싶어요. 그들의 테크 그 프로워스 그들의 어떤 기술적인 그 프로워스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원래는 용기 이런 뜻도 있지만 역량을 그 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강하냐면 by taking over 어떻게 해서 보강하냐면 by taking over 인수를 하는 거예요. 뭐를? Fast growing startup.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고 아니면은 industry 산업의 disruptors. 그러니까 방해자. 산업의 방해자니까 기존 기득권이 기업들이 아닌 새로 출연한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방해자라고 하면은 뭐 업계 판도를 흔드는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데들을 그 테이크오버 인수를 해서 자기들의 어떤 테크적인 그 프로스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역량을 보강하는 걸 모색하는 이런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이 잔뜩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투잇하고 크레딧 카마의 이 테이크오버는 가장 the latest significant acquisition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딜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More than 200 billion of deals involving
Financial technology groups were agreed last year. 작년에, last year, 2019년도에 more than 200 billion, 그러니까 200 billion dollar 이상의 딜이 그게 어디서 포함된 거예요? Financial technology group, 그 financial, 그러니까 어떤 그 금융 테크와 관련된 기업들 간에 작년에 일어난 딜 사이즈가 200 billion 달러가 넘는 그 사이즈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원화로는 얼마 될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50조? 250조가 넘어가는 그런 딜이 그 금융 테크 섹터에서 2019년도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크죠. A record. 기록적이다. 기록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according to investment bank, 투자은행인 Financial Technology Partners라는 이 회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주 기록적인 어마어마한 200 billion 달러가 넘어가는 딜이 작년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The deals. 그 딜들은 포함한답니다. 뭐를?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200 빌리온 달러에 해당하는 그 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The 딜들은 포함시킵니다. 그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 그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정보 서비스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이 회사의 near 거의 50 빌리온에 육박하는 purchase, 그 구매, 사들임, 뭐를 샀냐면 payment process world pay. 이것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그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라는 회사는 그 Fidelity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여기 원래는 그 자산운용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이제 금융 비즈니스를 막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 그 National 이 회사 그 Fidelity의 어떤 부문 중에 하나인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이 회사는 페이먼트 그러니까 결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이 회사가 작년에 그 월드페이를 인수를 했는데 50 빌리언 달러나 주고서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월드페이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 월드페이는 영국 회사예요. 이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는 미국 회사인데 이 월드페이란 영국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그 신용카드로 뭐 결제하고 국제 간그 소액 송금하고 그러니까 대일에게는 카드와 관련된 국제 송금을 거의 그 중개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거기를 그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작년 인수를 했다는 거죠. 그게 한 예고. 또두 번째로 그 파이셀프라는 이 회사가 회사의 46 빌리언에 해당하는 테이크오버 인수인데 누구를 인수했냐면 라이벌 경쟁사인 폴스테이터를 인수를 했다는 그 이것도 딜 사이즈가 크네요.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파이셀프 같은 경우는 금융 서비스 그 제공업체인데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 뭐라고 할까요? 그 테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예요. 그리고 이 폴스테이터라는 회사를 여기에 인수됐는데 이 회사는 그 미국 그 결제 서비스, 그러니까 뭐 체크카드라든지 뭐 포스 그리고 ATM 이런 결제 처리 업체 회사를 이제 인수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딜 보겠습니다. And Global Payments. 이것도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회사 이름인 거예요. 이게 미국의 테크 서비스 제공업체인데 이 회사의 20빌리온에 해당하는 그또뭐 인수를 했대요. All stock buyout.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buyout. 전량 매수죠. 누구의 주식을 전량 매수했냐면 그 TSYS라는 회사의 주식을 전량 매수했답니다. 이 회사는 그 토탈 시스템 서비스라고 이 회사 역시 결제 서비스 업체예요. 여기를 이제 인수했던 이런 딜들이 그 작년에 그 200 빌리온 이상의 그러니까 250조 원화로 조원 이상의 어떤 딜들을 구성했다는 거죠. 근데 this year 이번 올해는 여기 많이 들어본 회사일 겁니다. 그 비자 카드, 그 마스터카드랑 그 비자 카드 있잖아요. 그 비자 카드가 agreed to pay 5.3 billion 5.3 billion 달러를 그 pay 하는데 동의했대요. For Plaid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대부분 작년에 일어났고 올해는 이제 비자 카드가 플레이드를 인수한다는 거죠. 이 플레이드는 뭐 여기도 역시 금융 서비스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 전송 그러니까 네트워크 만들고 뭐 이런 회사인데 어쨌든 그 회사를 인수하는 딜이 있대요. 아, 여기 그 플레이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Which connects 그것이 그 연결시켜 줍니다. 그 핀테크 컴퍼니들을 그 핀테크 기업들을 with their customers bank account 그들의 그 개인 고객들의 은행 계좌와 연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그 플레이드라는 회사를 비자 카드가 올해 인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 현황을 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줬죠.